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릴카입니다. 네, 오늘은 릴카님과 함께 구독자분들의 스타일을 살펴보는 피드백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릴카라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랑 인터넷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릴카님과 스타일링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떠셨나요? 오,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도 해놓고 보니까 이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반응도 보니까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또 지금은 정말 그때와 또 상반된 느낌이라 색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여성스럽게 잘 입으신 것 같고.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릴카님과 구독자분들 스타일을 보면서 릴카님은 어떤 스타일이 이뻐 보이는지. 재밌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스타일이 좋은 것 같은지. 그럼 구독자분들이 올리신 사진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옷 진짜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사실 궁금한 게 릴카님은 남자들 볼 때 패션도 보시나요? 당연히 보이지 않아요. 보기만 할 때는 옷 중요하죠. 남자 볼 때 옷을 못 입는 사람보다 스타일이 좋은 사람이 시선이 좀 더 간다. 평범하게 입은 것보다 이상하게 입으면 많이 스타일리시한 느낌은 확실히 더 매력. 맞아요. 보기 전에 남자들 이렇게 입었을 때 좋았다? 아니면 이뻐 보인다? 이런 옷들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어릴 때는 딱 이런 옷이 예뻐 이런 게 있었는데 사람마다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입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스트릿한 게 어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멀한 게 어울리고 얼굴이나 분위기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릴카님의 취향이 너무 궁금해져서 구독자분들의 스타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학생분들이나 20대 분들도 덮을 코트 많이 입거든요. 떡볶이 코트.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3살. 제가 32이잖아요. 네. 딱 저희 중학교 때 유행하지 않습니까? 다 코트. 입고 다녔어요 저거를. 네네. 요즘에는 덮을 코트를 굉장히 트렌디하게 입거든요. 유행 딱 시작한 느낌이라 학생 갖고 좋은 것 같아요. 캐주얼한 느낌? 사실 덮을 코트가 예전에는 스탠다드한 핏이었는데 실루엣을 오버핏으로 가서 진짜 나이대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된 것 같다. 캐주얼한 느낌으로 잘 입으신 것 같아요. 코트를 입고 머플러를 바라클라바라고 하죠. 얼굴이랑 목을 다 감싸는 듯한 이렇게 많이 연출을 하거든요. 강한 코로나도 있으니까 마스크 대안? 런웨이에서 볼 것 같은 느낌이요. 어깨는 딱 넓고 마른 체형으로 옷 입기 굉장히 좋은 몸매죠. 패션으로는 멋있는, 이성적으로 멋있는 느낌은 좀 취향은 아니다. 이성적으로는 아니다. 올블랙 코디인데 바지를 보면 살짝 광택감? 코팅이 있는 바지거든요. 와이드 팬츠가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입기도 하는데 많이 와이드한 거는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코트가 예쁜데 이 재질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예쁜 느낌의 핏이 아닌 것 같아요. 와이드도 올블랙 룩에 심심하니까 재질감에 포인트를 줘서 개성은 있지만 데이트룩으로 하기에는 과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건 굉장히 깔끔한 댄디한 느낌인데 이너와 바지를 올블랙으로 입고 카멜 컬러의 코트를 딱 걸친 느낌이에요. 철나미로 입은 맞아요. 스타일에서 블랙으로 바뀐 느낌인데 저런 느낌으로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나온다 어때요? 딱 깔끔한 룩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따뜻한 계열 나 갈색보다는 회색이나 블루 계열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회색이나 이거 진짜 개인 취향. 만약에 지금 딱 릴카님이 입으신 것처럼 그레이 코트를 딱 입으면 더 예뻐 보일까요? 그레이 코트를 좋아해요. 근데 이 옷은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와이드 조거 팬츠랑 밝은 그레이 컬러의 코트를 매치한 모습이거든요. 딱 학생분들이 요즘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릴카님도 조거 팬츠랑 후드 셋업 출시를 했잖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의 코트 걸친 느낌이랄까? 제가 한강을 운동하러 갔었는데 여자친구랑 저런 스타일로 손잡고 돌아다닌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저런 룩이 갇혀 입어야 될 자리보단 한강처럼 캐주얼한 자리에 조거 팬츠랑 입으면 데이트 룩으로도 되고 굉장히 좀 쓰이는 코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코트는 나쁘지 않지만 신발이랑 이너랑 밸런스가 살짝 애매한 것 같다. 코트는 슬림한데 바지가 핏이 애매해서 아래가 깔끔하게 안 떨어진 느낌? 차라리 슬림한 슬랙스나 이런 걸 같이 매치해보셨으면 어땠을까? 쇼핑몰 하시는 구독자분이시고요. 머플러와 모자에 포인트를 준 거예요. 연예인분들이 백화점 갈 때 입을 것 같은 스타일. 편하고 가렸는데 가린 느낌? 연예인 같은 느낌. 연예인 같은 느낌. 머플러도 꼬임 방식을 다르게 하신 것 같아요. 저것도 유니크하고 가방끈도 자세히 보면은 밧줄처럼 되어 있어서 좀 특이해요. 저것도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조거 팬츠랑 맨투맨 그리고 코트를 매치한 모습이고요. 캐주얼하게 입긴 한 건데 아까랑 비슷하게 한강 데이트 룩 정도에는 괜찮을 것 같다. 캐주얼한데 다 캐주얼하지 않고 코트 정도 중화시킨 느낌이네요. 진짜 남친 룩이죠. 기본적인 코트랑 슬랙스랑 매치한 느낌인데 안에 보면 터틀넥이랑 셔츠를 매치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아이템이나 이런 건 남친 룩이긴 한데 묘하게 아쉬운 느낌은 핏일까요? 핏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터틀넥이랑 셔츠 레이어드를 하셨는데 생각보단 톤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너를 블랙으로 매치했어도
이쁘지 않았을까. 분명히 더 쉬웠을 것 같아. 쉬웠을 것 같다.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신 것 같아요. 바지가 아니라 발목까지 오는 롱코트거든요. 여기서 보면 다리가 아예 안 보이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다리에 요만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면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키가 그렇게 크신 편은 아니거든요. 171 정도인데 롱코트를 굉장히 맥시하게 가져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키 작은 남자분들이 도전하지 못하지만 과감하게 도전했다. 훈훈하신 남자분이신 것 같고 소재감이 독특한 카멜 코트를 매치한 모습인데 계속 그 코트 소재 저게 뭐지? 네. 테디베어 코트 느낌이죠. 깔끔한데 소재감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는 느낌이 저는 있는 것 같고 화이트 팬츠랑 매치하니까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딱 보자마자 일카님이 좋아할 수도 있겠다. 조금 심심한 좀 심심한 느낌이 있다. 다크 그레이 코트인 것 같고 올블랙을 입으시고 첼시 부츠를 매치를 하셨어요. 스타일은 저 좋은데 컬러 하나만 있으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신발이나 머플러의 색깔을 줘도 괜찮을 것 같고 차라리 그레이 컬러의 머플러만 들어왔어도 이쁘지 않았을까. 이것도 발막한 코트인데 와이드 청바지랑 단추를 위에만 딱 잠궈서 스타일링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조폐알못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직선 느낌으로 원통 느낌이 들어서 언제 보면 아쉬운 느낌? 차라리 그냥 기본적인 니트를 깔끔하게 넣입했으면 어땠을까. 또 마찬가지로 이 더플 코트를 입으셨는데 카멜 브라운 컬러거든요. 컬러는 이제 빼고 얘기를 컬러 빼고 채취하니까 아까 봤던 더플코트처럼 오버사이즈로 하면 예쁜 것 같아요. 더플코트는 오버사이즈가 확실히 예쁘다. 보시면 저 토글을 두 번째만 딱 잠그셨어요. 저런 디테일도 보이긴 하나요? 이제 봤는데 사실 저게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저는 저런 디테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이지만 더플코트는 저런 디테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옷이지 않나. 오버핏 코트랑 조거 팬츠랑 뉴발런스를 딱 신은 모습이에요. 저 안에 코발트 블루 그 색깔을 좋아하는데 이 포인트가 좋고 블랙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너에 컬러 포인트를 주고 화이트 양말까지 신경을 쓴 모습이 디테일하게 옷을 잘 입는구나. 모자랑 이런 안경까지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레이 컬러의 롱코트를 매치한 모습이고요. 외출했을 때 머플러를 매치한 모습이에요. 저 옷에 저 머플러는 안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머플러가 색깔이 채도가 높거나 포인트가 딱 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색깔이 좀 연하잖아요. 포인트가 덜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해서 코트 스타일을 봤거든요. 일카님 취향으로 요거는 진짜 잘 입었다, 요건 내 취향이다 하는 코디가 있을까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스마트한 스튜디오예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 제가 생각했을 때 취향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싶어요. 와 진짜 스타일리시하고 막 잘 입었다 말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진짜 남자친구가 이렇게 입고 오면은 좋겠다. 이거 핏이 너무 좋았고 조금 심심하니까 뭔가 컬러만 색깔이... 들어갔으면은 핏은 일단 완벽하다. 저 비슷한 걸 좋아하고 저 이걸 또 좋아하네요. 깔끔한 느낌. 여기에다 회색이었으면 코트만 회색이었으면은 네네네네 있으니까 깔끔하면서 핏을 잘 맞춘 분에게 호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핏은 이 구독자분이 가장 이쁘게 맞추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옷을 잘 입는다고 느꼈던 게 조거 팬츠랑 첼시 부츠랑 그리고 이너 가디건이랑 소재감까지 스타일리시한 느낌도 있고 딱 옷 잘 입는다 이런 느낌이 있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는 헤딩 입은 구독자분들의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영하 10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헤딩 입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룩들을 좀 참고하셔서 패딩 스타일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패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거 팬츠랑 스톤 아일랜드 패딩 이제 후드랑 매치한 모습인데요. 무난하게 최근에 많이 본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조던 위에는 회색 조거. 무난한 느낌의 스트릿 코디이다. 그레이 컬러의 패딩을 매치한 모습이고요. 와이드한 데님 팬츠를 매치한 코디입니다. 캐주얼하게 잘 입으신 것 같은 게 신발도 이쁘고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썼기 때문에 학생 패션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좀 좋다. 레드 컬러의 조거 팬츠 셋업을 딱 입고 블랙 컬러의 패딩을 매치한 모습이거든요. 불꽃 같아요. 주황색에 붉은색이 너무 좀 강렬한 느낌. 사실 패딩은 핏대는 그런 것도 좋은데 조금 더 크면 더 따뜻하지 않을까. 바지는 엄청 더 오버사이즈 느낌인데 상의가 되게 이렇게 슬림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만 셋업은 이쁜 것 같아요. 차라리 신발을 블랙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포인트가 조금 많은 느낌. 데님 팬츠와 화이트 터틀넥 롱패딩을 매치한 모습이고요. 롱패딩을 생존템으로 많이 입거든요. 중성적인 것 같아요 스타일. 여성 패딩이 몸에 딱 붙고 허리를 허리 라인 좀 잡아진 느낌. 저는 딱 봤을 때 노스페이스가 나쁘진 않지만 오버사이즈로 코트 형식의 패딩을 입었으면 어땠을까. 패딩을 깔끔하게 입을 때 슬랙스랑 더비 슈즈를 딱 매치한 모습이고요. 너무 캐주얼하면 안 되고 방안은 챙겨야 되고 포멀한 느낌이 있네요. 포멀한 느낌. 안쪽에 보면은 블레이저를 매치한 모습이고요. 사실 직장인분들이 수트 위에 이런 패딩을 많이 입는데 그런 깔끔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데님 팬츠와 그레이 컬러의 패딩을 매치한 모습이고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패딩 이너로 셔츠를 매치하는 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 네. 차라리 기본적인 심플한 화이트 티였으면은 훨씬 네. 더 이뻤을 것 같아요. 브라운 컬러의 와이드 슬랙스랑 패딩과 그리고 머플러의 포인트를 준 코디이거든요. 진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모자 빼고 예쁜 것 같아요. 모자는 호불호가 좀 있나요? 그냥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밑에는 포인트도 있고 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옷을 진짜 잘 입는다라고 느꼈던 게 바지 실루엣도 실루엣이지만 목도리 포인트. 눈에 딱 띄면서 네. 톤온톤 느낌이라 어떻게 보면 심심할 수 있었는데 패턴이 들어가면서 룩에 위트를 더한 느낌. 스트릿하게 입는 패딩 코디예요. 와이드한 데님 팬츠랑 티셔츠를 길게 입고 크롭된 느낌의 자켓을 매치한 모습이거든요. 바이크 느낌. 어? 정확해요. 맞아요. 앤더슨베리라는 브랜드가 바이크 자켓을 모티브로 패딩을 만든 거예요. 너무 정확한 포인트라서 스트릿하게 잘 입으신 것 같고 투명 풀테까지 잘 매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카모플라주 패턴이죠. 군복 바지 패턴과 패딩을 매치한 모습이에요. 너무 많이 입어서 밖에서까지 입어야 되나? 연예인분들이 가끔 입으시는 거 보면 포인트 되면서 이쁘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패턴이랑 반스 체커보드까지는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데님 팬츠와 첼시 부츠를 매치한 모습이고요. 뒤에 그림자 때문에 실루엣이 다 보이진 않는데 네. 핏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바지 핏이랑 이런 첼시 부츠 포인트 주신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반적인 롱패딩이 아니라 멋을 위해서 입은 롱패딩이랄까? 여기까지 패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빠르게 넘어가긴 했지만 릴카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진짜 이쁘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전 이분. 오, 이분. 네. 사실 제가 최근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패딩 네.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는데 롱패딩을 다 뽑으시더라고요. 패딩인데 뭔가 멋있어요. 옛날 야상 핏이 좀. 맞아요, 맞아요.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색깔만 괜찮으면. 첼시 부츠랑 저 바지 핏이 군인 느낌 나기도 하는데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네. 분을 뽑자면 이분. 이분이 패턴이나 실루엣을 굉장히 잘 맞추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분도 스트릿하게 잘 입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데일리로 올려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쭉 봤을 때 릴카님이 이 코디는 진짜 이쁘다, 시선이 간다 하는 게 좀 있으실까요? 본인의 개성을 네. 살린 느낌들이 많거든요. 이분 깔끔한 것 같고요. 톤온톤 느낌으로 바시티 자켓을 매치한 분인데 네. 이분 깔끔하게 보이시는 것 같고 그 정도? 그 정도? 에이. 저도 한번 보면은 전 이분의 코디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와이드 데님 팬츠와 그리고 싱글 라이더 자켓을 매치한 모습이고요. 신발 포인트랑 이런 실루엣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분 코디 여러분이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은 색감을 이쁘게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카키 컬러의 와이드 팬츠랑 네이비 가디건. 저 니트가 네네. 제가 입고 싶은 스타일이건. 그냥 보다가 이제 이런 거 그냥 여성용이면 좋겠다. 이 밖에도 이제 연예인분들 스타일도 많거든요. 이동희님은 이런 바시티 자켓을 활용한 코디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비니나 이런 액세서리 포인트를 굉장히 잘 주세요. 그리고 안재현님. 안재현님도 굉장히 남친용 유명하죠. 그런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준다거나 패턴이나 저렇게 양말로 포인트를 주는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 왼쪽 스타일이 남친 룩으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맞아요. 봉태규님은 워낙 옷 잘 입은 걸로 유명하시니까 보시면 이런 후드도 그냥 후드가 아니라 끈이 굉장히 볼드한 느낌의 후드를 매치하고 니트 소재의 질감을 레이어드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코디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역시 우리의 형님 배정란 형님 또 와이드 팬츠랑 남자다 하는 느낌의 코디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무스탕이 잘 어울리는 남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리보이님 스트릿하게 좀 잘 입으시는 것 같고 가죽 소재나 트렌디한 느낌은 사실 기리보이님이 굉장히 잘 입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 네. 구독자분들의 스타일이랑 살펴보는 컨텐츠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근데 구독자분들이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든지 잘 입으시네요. 이제 기본보단 본인의 개성을 넣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저도 오늘 릴카님이 보는 시선을 보면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역시 남친룩이구나 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자애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불변의 실패 없는 코디. 사실 취향 차이는 확고하긴 하지만 요거는 실패 없다는 코디는 딱 정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데이트할 때는 이런 룩을 좀 참고하셔서 데이트를 하신다면 실패 없지 않나. 여러분들 옷을 보여주고 싶다면 데일리 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컨텐츠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